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북미 문인협회가 보리문학 창간 후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오늘은 서북미 문인협회 두 분의 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북미 문인협회 지소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죠? 아, 너무 맑고 좋아요. 시인의 그 마음속에는 이 봄이 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 그러게요. 네. 이 네. 봄이 되니까 마음도 더 네. 봄처럼 막 들떠요? 피고 있네요. 예. 막 꽃이 피는군요, 지금.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고경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경호입니다. 네. 네, 고경호 부회장님은 뭐 그 그로스협회 회장을 하시다가 또 얼굴을 바꿔갖고 또 서북 문인협회 부회장도 하시고요.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네. 달란트도 많으시고요. 네, 오시는 길에 봄 기운이 느껴지세요? 예,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네. 시인한테는 어떻게? 청춘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오, 그렇습니까? 네, 자, 두 분이 다 시인이시네 보니까. 네. 이 뿌리문학상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뿌리문학 창간호가 발간됐다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뿌리문학상. 그렇죠. 우리가 네. 뿌리문학은 10회를 했습니다. 벌써 10회. 작년까지요. 네. 그래서 한 50여 명의 글 쓰는 신인분들이 또 발표가 되셨고 네. 열심히 좋은 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50여 명,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있었던 뿌리문학상 수상자의 작품들이 여기에 실리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액티브하게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회원들의 시를 좀 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요. 지금 현재 참여한 분들은 한 25명. 25분의 네. 문인들. 예. 페이지는 얼마나 돼요? 이 토로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네. 한 199페이지. 거의 200페이지 분량이군요. 네. 네. 자, 이 막상 이렇게 항상 창간호 이렇게 하면 마치 그 아기 태어나듯이 그렇게 진통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굉장히 좀 바쁘시겠네요. 이 일로 사실 우리 고경호 시인님께서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한국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출판사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피드백을 하는데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군요, 고경호 부회장님. 많은 애쓰셨죠 네. 이번에. 네. 자, 한국에서 이제 발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창간호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대개 보면 시도 있고 수필도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지금 게 더 많은지. 네. 현재 그 시 부분이 15분이고요. 15분. 수필 부분이 9분이 작품을 내주셨는데요. 한 분이 뭐 몇 편씩 쓰셨을까요? 네, 시는 5편씩이고요. 수필은 1인당 5편씩. 네, 수필은 3편씩. 3편씩.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서북미 문인협회에 뿌리 문학상으로 이렇게 좀 등단한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뜻깊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북미 문인협회를 또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이네요. 그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 네. 10년의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책이 한 권 출판된다는 게 그죠? 참 뜻깊고 참 보람 네. 그러니까 긍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출판 기념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출판 기념회는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장소 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예, 네, 다음 주 토요일 코엠홀에서 네. 하고요. 네. 저녁 6시에 우리가 식사가 제공됩니다. 네. 또 여기 초대받으신 분들은 그 만찬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한 1시간 정도 식사 시간 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창간 후에 실은 우리 문인들이 나오셔서 네.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페더웨이에 있는 코엠홀에서 출판 기념회가 이제 열리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기념회. 이 봄
또 이렇게 문인들한테 보면 또 각별하게 받아들여질 텐데요. 그렇죠. 3월 14일이면 참 봄의 절정에 출판 기념회 뿌리 문학 창간호 출판 기념회가 있겠습니다. 이날 그 회장단 뭐 이 취임식도 아울러 있겠죠? 이번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네. 또 저희들은 그동안에 소개해 주신 6대 회장님들이 계세요. 네. 제가 이번에 또 일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과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힘과 함께 네. 앞으로 2년 동안 또 회장단 이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서북미 문인협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들 회장단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지소영 회장님, 네, 회장님, 고경호 부회장님 계시고요. 고경호 부회장님, 또 신순희 총무님이 계시고요. 신순희 총무님, 수필 하시는 분이고요. 수필하시는 또 재무님은 박경숙 수필가님. 박경숙 수필가, 예, 이사장도 계시잖아요. 이사장님은 조영철 이사장님. 조영철 이사장님. 네, 그리고 네. 또 감사로는 이성수 선생님. 감사 이성수 선생님.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성수 선생님 글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호랑이 이야기 재밌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성수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쓰시는 거. 상세하게 또 네. 진짜 그분 뭐 80 다 돼가지 않으시나요? 어디 되죠? 80은 아직 안 되셨고요. 네, 77이신가? 그러시죠. 자, 그렇게 글이라는 거는 참 죽는 순간까지 쓸 수 있는 게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서북미 문인협회는 지금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회원들은 한 4-50명 되는데요. 네. 이제 다들 멀리서 떨어져 있어요. 오레곤에도 계시고 밴쿠버 그쪽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 글로서, 반은 나오시겠죠. 뭐. 예, 글로서 이메일로서 이렇게 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출판 기념회 자세한 내용 물어보기 전에 이 책을 저도 봤는데 아주 아담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의 시를 좀 한 편씩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소영 회장님 먼저 한번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제 여기 실은 글이 말이죠. 우리가 네. 출판 이 창간호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게 출산된 날은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라는 그렇군요.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하나 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경음악을 하나 또 깔아 드릴게요.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매일 만나도 신선한 이 행복이 좋아요. 만나지 않는 이 만남이 설레어요. 꿈인가 자판기를 툭툭 치면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일어나는 발란 곱게 흘기는 눈살이 예뻐요. 그래요. 아주 작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제 팔이 무척 작거든요. 마음으로 포장한 당신의 정성이면 넉넉해요. 얕은 바람에도 자르르 넘어지는 꽃잎의 감성처럼 떨림으로 일어나는 순수 햇볕보다 강렬해요. 얼굴 없이도 읽어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듣습니다. 그립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늑함 소미불이 되는 비원의 흐름을. 네, 정말 이렇게 시 언어도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어떤 내용을 담으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왜 글을 쓰면 글 속에서 많은 그 대화를 하잖아요. 네.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떤 이미지를 두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날이란 거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과 대화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연을 끌어다가 네. 그 대화의 도구로 넣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서로가 네. 글로서 교류가 되는 그런 그런 뜻에서 썼는데요. 네. 이번 그 3월 14일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날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 네. 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아름다운 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계절도 아름다운 날이 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4일 저녁 6시 페더웨이 코에몰에서
서부민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뿌리문학 창간호 출판기념회가 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경호 시인도 만만치 않은 시인이신데요. 작품 하나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보면 항상 봄철이 되면요. 네. 그 미국에서는 로빈새라고 그래요. 로빈. 새벽에, 예. 한국에서는 딱새라고 그러고요. 아. 그게 새벽에 꼭 울기 시작을 해요. 이제 봄이 되면은요. 여기 그 페더로이드 그 좀 맛있게 해주는 그 햄버거집, 예. 레드 로빈. 예. 거기 가면 뭐 정말로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로빈새 아닙니까? 네. 그게 딱새예요? 예, 저희 한국말은 딱새라고 해요. 미국에서 네. 로빈새라고 하는데요. 네. 꼭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울기 시작해서 네. 해가 딱 뜨면 울음을 딱 끄치는 새가 있어요. 아. 아마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면 그 오로라 딱새야? 예, 예. 이런 노래로요? 네. 네. 자, 한번 또 낭송해 주시죠. 우로라 딱새야, 살아갈 하루에 새벽부터 우는구나. 우로라, 울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겨울 닥친 나무는 낙엽을 흘린다. 서름이 북받치면 땅도 몸부림친다. 장대비를 봐라. 누가 저리 울 수 있겠나. 먹구름 끼면 어쩔 수 없다. 울고 싶거든 울어라. 운다는 것은 아파서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내려 합니다. 봄의 헤어짐에 벚꽃은 하얀 눈물을 뿌린다. 겹겹이 뭉친 몽에 동백꽃은 피눈물로 떨어진다. 아프거든 울어라. 살아있어 우는 거다. 울다 내 가슴이 노래질 때 아픔은 밀려나고 살아갈 하루가 밝아온다. 그 밝음 속에 너의 울음소리는 새의 노래이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이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가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담으셨어요? 아무튼 저기 속이 상하고 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최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울다 보면은 또 마음의 상처도 씻쳐나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억지로 울음을 참다 보면은 그게 또 화병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억지로 참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병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럼 살아가면서 힘들 네. 일이 생기면 가끔은 우는 것도 괜찮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우는 것도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라고도 그런 얘기하는 분 있었어요. 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마음이 또 안정이 되겠죠. 네. 울어라 딱새야. 네. 좋습니다. 두 작품이 다 아름다운 나를 위하여 울어라 딱새야 함께 들으셨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시면은 9월 말에 가시면은 정말 많은 시인들 또 스필가들의 작품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겠네요. 이 출판 기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그 진행 과정은요. 그날 오시면요.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받으시고. 우리 회원들이 이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 네. 여러분들께 이제 한 권씩 또 드릴 예정이고요. 아주 품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첫째 표지부터. 표지 네. 괜찮지요? 네.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아주 누가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네. 부회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여기 출판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지를 갖다가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고르셨군요. 네. 또 우리가 뿌리 문학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소나무하고 이런 소나무 그 뿌리, 네, 소나무 네. 같이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큰 행사니까. 그리고 저녁을 만찬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또 식사를 우리 한식 그 이렇게 오다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네. 우리 해서 아주 좋은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축사해 주시는 또 우리 영사님이랑 또 그 두 분이 계시고요. 네. 또 그 우리 사회도 또
또 잘 보시는 분이시죠. 사회하실 분도 다 마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그날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또 여러 사정으로 네. 해외 출장 또 타주 출장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신 분들 오셔서 또 본인의 작품을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회원들의 그 악기 연주와 함께 합창도 있을 예정이고요. 회원들이 또 악기 연주하는 분들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또 다 멤버들이시죠? 우리 멤버들이요. 이성 선생님, 동일모 네. 선생님, 김동진 목사님. 그러면 동일모 선생님은 하모니카일 것 같고, 이성 선생은 필인가요? 단소, 예. 단소. 네. 네 또 뭐가 또 있어요? 김동진 목사님한테도 제가 네. 악기 하나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동진 목사님도 악기 구사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다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하고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홍전문이 또 오셔서 같이 지금 해주세요. 네. 목소리로라도. 그러네요. 참. 이 서북미 문인협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문인들의 그 모임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단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최초로 만들었을 당시에, 저도 껴 있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러셨다 그래서 참 최초의 발기인으로서는 우리 서정자 사장, 예. 저하고 김병섭 장로, 기독신문의 김종호 장로, 뭐 오래오래 뭐 오정방 씨인가요? 예. 그분도 예. 했었고, 예. 뭐 박숙희 씨인가 그런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쭉 지금은 몇 대 회장이세요? 회장 지금 7대 7대 회장이세요. 와, 쭉 참 벌써 이렇게 역사가 많이 흘렀군요. 네. 자,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문인들의 모임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그 바쁘잖아요. 지금 회장님도 통번 역사로 일하시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삶이 있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요. 네. 사실 글은 써도 서로 이렇게 만나지지 않는 모임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여기는 거리가 서로 멀리 살다 보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글을 쓰는 그 자체 그리고 또 글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참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쓰세요, 시는? 바쁘게 낮에는 바쁘실 텐데. 24 hours. 24 hours? anytime, anywhere.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글을 쓰다 보면은요, 이게 네. 첫째는 우리 한글을 네. 안 잊어버리게 되고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녔을 적에 그 배웠던 한글이나 그 문법이나 맞춤법보다 이 문인협회 네. 같이 활동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경호 부회장님은 언제 쉬 있으세요? 또 낮에는 그 바쁘실 텐데요. 그 비즈니스가. 저는 지금 제2회 뿌리문학상에 그때 그 시인으로 이렇게 네. 우승을 받고 난 뒤로요. 별로 이렇게 시를 쓴 거는 많이 없습니다. 네. 없고 지금 뭐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뺏기 못 썼습니다. 근데 네. 그 시 쓰는 그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으로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즐기는 중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예, 예, 근데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바빠서. 이 시는 써놓지만은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글은 다 지금 아직도 네. 탈고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모아두셨다가 언젠가 또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글을 사랑하시는 분들, 서북미 문인협회를 또 아껴주시는 분들, 그런 또 한인 여러분들, 각 단체,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죠. 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또 순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거나 즐겁거나 항상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듯이 이 글도 우리 가슴에서 하나의 그 숨쉬는 호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렇게 글로 아니면 대화로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쓰면서 네. 참 자기 자신의 그 성취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치유가 되는 그런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글 그쵸. 자체가요. 네, 맞습니다.
자, 많이들 좀 많이 쓰시라고. 쓰시고. 쓰시고 좋은 문인 앞에도 좀 가입하시고. 네, 가입하셔서 네. 쓰시고 글도 나누면서 우리가 또 매달 만나서요. 네. 그 서로의 이제 그 글을 작품을 섭작이라도 내놓아 가지고요. 서로가 권고도 해주고 이, 네. 이 표현이 좋겠다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매달.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가끔씩 우리가 세미나도 해서 이제 그에 따른 네. 정보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우리 생활의 그 자세 자양분이 되는 그런 네.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경호 부회장님도 간단히 한 말씀. 예, 저희가 그 한글을 참 우수하다고 그렇게 흔히들 말씀들 하는데요. 진짜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시나 수필을 쓰면서 참 세종대왕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네. 마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 말로만 우수하다 하는 한글을 직접 체험들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가능하시면은 어렵지 않으니까는 뭐 시작이 반이라고 집에서 네. 시도 써보시고 수필도 써보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한번 손수 체험해 보기를 네, 그렇게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북미 문인협회가 뿌리문학 창간호 출판기념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4일 저녁 6시 코엠홀에서 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소영 회장님 그리고 고경호 부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